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깨닫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이어서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 무엇이 과연 복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 사람들이 원하는 복? 물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또 육신적인 한계가 있는 복을 완전히 초월하는 바로 영원한 복,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지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너무 똑똑하고 지식과 수준이 아주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적인 말들은 다잘 알아듣는데, 잘 알아 이상하게 복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깨닫고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레미아 5장 21절에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예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요. 방향이여 영원한 플랫폼 반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제목은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반드시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뭔가를 붙잡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시작을 한 것은 너무나 축복된 것인데 또 하나 말씀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대비책으로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믿음과 불신앙을 함께 붙잡고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결국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기 전까지 계속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우리 가정은 내 삶은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갔지만 그 믿음은 100%가 아닌 온전한 믿음이 아닌 반쪽짜리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낯선 곳으로 가기에는 불안과 걱정이 따랐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뭔가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것 같은 근원적인 이 불신앙의 씨앗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믿음과 불신앙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불안전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았지만은 당장 문제 앞에 서면, 당장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믿음과 불신앙 두 가지 상태를 다 가진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실질적인 현실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졌고, 어쨌든 당장은 살아야 되니까,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고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순간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반드시 놓이게 됩니다.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으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이전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자신의 대비책을 함께 붙잡았던 아브라함은 당장 문제가 찾아오자 바로 언약을 놓쳐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가게 된 것처럼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영적 현 주소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현 주소를 회복하는 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가정과 가문, 지역의 영적 흐름을 지금 바꾸라는 거죠. 갈대야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입니다. 이 갈대야 우르는 오래 전부터 달의 신을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신전과 곳곳에 산당이 있는 한마디로 완전히 우상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대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바꿔보려고 이 운명과 팔자를 바꿔보려고 나에게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를 바꿔보려고 이사도 가보고 왜 이사를 갔냐? 집터가 안 좋다고 점쟁이가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터는 계속 문제 찾아온다 애군이 꼈다 빨리 이사가라 이사도 갑니다 1년에 몇 번씩 이사를 갑니다 심지어 개명, 이름도 안 좋다는 거죠 이름을 벌써 세 번이나 바꿨어요 그네번 바꾸고 싶은데 법적으로 세 번까지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현장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평생 불교를 섬긴 분입니다. 매달마다 한 번씩 절에 가서 공양 지내고 제사 지내고 지극 정성으로.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겨서 불안이 찾아오면 수시로 절에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되면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절에 찾아가지도 않고 스님에게도 연락도 하지 않고 근데 그절에 주지 스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전화를 돌려서 이제 공양 빨리 하라고. 마치 뭐 교회 신방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절에도 안 오고 연락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스님이 전화 왔을 때 이분이 이제 나는 지금부터 이제 공양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 절에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스님이요 그 가, 그분한테 그러면 나도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다. 당신 이제 알아서 해라. 뭐큰 문제가 생겨도 나는 절대 모른다. 뭐 약간 이렇게 협박성으로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언포를 놓은 겁니다. 이분이 전화를 끊고 나서 막 얼마나 가슴이 뛰고 막 두근거리고 두렵고 불안하던지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믿음의 결단을 견고하게 세워나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 영적 흐름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오직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 나오이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직접 와서 직접 안수하고 직접 기도해야만이 낫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백부장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라는 거죠. 말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는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하인이 반드시 낫게 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이 백부장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누가 복음 5장 5절에도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만 잡아온 전직 어부입니다. 눈을 감고도 매일 갈릴리 호수에 고기들이 조류를 따라서 시간시간 시간 어디에 있고 어디에 머무고 있는지를 훤히 다 깨뚫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구석구석에 고기가 있을 법한 곳에는 이미 다 그물을 다 던져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단한 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안 던져 봤겠습니까? 그물을 다 던져 봤어요. 오늘은 도저히 고기가 없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나는 문제와 사건, 현실과 환경 앞에서 나의 기준은 뭡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400년 18장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라고 도 밝히 증언하니. 바울의 일평생 한 가지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붙잡혔다라는 단어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붙잡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만 나가면, 현장에만 나가면, 직장에만 나가면, 일터에만 나가면, 현실과 문제만 만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말씀을 빼앗겨버립니다. 은혜를 놓친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늘 반대가 되고 이렇게 사탄은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멀어지게 하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은 듣긴 듣는데 귀로만 머리로만 듣도록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못하도록 적용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실천하고 도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쓱 듣고 끝나면 말씀을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보다는요, 내 생각에 붙잡힙니다. 내 기준에 붙잡혀요. 내 틀에 붙잡힙니다. 내 체질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나의 레마로, 나의 메시지로 개인화하지 않으면 알갱이가 없는 쭉정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작은 문제 하나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말씀과 은혜와 신앙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풀과 꽃은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 날 동안에 큰 풍랑으로 살 소망마저 끊어진 죽음의 사선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이 상황은 며칠 동안 태풍과 풍랑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삶을 포기한 상태 이젠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태 속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될 것이다.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현실, 문제, 상황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바울이 가진 믿음의 배포, 믿음의 배짱, 이 담대함, 이 거침없는 믿음, 그 근거가 뭡니까? 400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는 결국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태풍과 풍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할 것이다. 배에탄 276명은 그저 선장과 선주의 말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생각지도 못한 풍랑 속에 배는 자초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말, 환경과 현실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앞에 가이사 앞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